뭐해? 아, 나 요즘에 큰일 났어. 왜? 이거 봐봐. 흰머리 보여? 어, 엄청 많아. 너무 많지 않아? 어, 진짜이다. 심각해? 어, 심각해. 은어 같아. 응? 은어. 은어 한 마리가 누워있는 것 같아. 이걸 보고 은어를 은어. 봐야죠. 다시 봐봐. 자기야, 은어는 또 구워 먹어야지. 은어 잡아. 아, 은어 그래? 구워 먹게. 은어 생각이 나네. 어, 그치? 은어 같아. 자기. 나라면 또 은어지. 전어 아니고? 은어 잡아. 알았어. 어, 갔다 와. 이만한 은어 잡아. 어, 어머. 너무 조그만데. 레고. 니. 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계셔요. 은어 낚시. 은어 낚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진짜 많이 나왔다. 저분들은 이겨야죠. 그래서 저 끝에 가면 폭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오늘 들어가 보려고요. 저 밑에 그거 산대요. 무태장어. 아. 네, 무태장어가 산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여기 쏘밍님. 네. 켜고 여기, 있는 거였어요? 네, 켜고 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데를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쏘밍님하고 저희 구독자님. 네. 쏘가 쏘밍입니다, 여러분. 네, 은어 잡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아, 진짜요? 고민이 있으세요? 좀 힘들었나 봐. 또 옆에 계신 분은 저희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전 구독자입니다. 성함이 되게 특이하세요. 이정표라고 해요. 네, 이정표예요. 이정표. 네. 스냅 작가 하고 있고요. 아, 스튜디오 이름도 마일스톤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마일스톤이요? 네, 마일스톤이 이제 이정표를 영어로 한 마일스톤. 아, 그래요? 네. 아, 처음 알았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내려가서 한번 은어 한번 잡아보시죠. 네. 은어 냄새를 아직도 못 맡아보신 두 분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잡을 것입니다. 아, 무조건 잡아요. 어, 무조건이에요? 네. 못 잡으면 입수할 게요. 어,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 아, 원래 찍고 있어요. 했잖아. 네, 원래 입수할 건데 뭘. 어, 없네요. 없다고요? 아, 저기 있다. 어디? 저 지나간다. 저기 바위랑 바위 틈 사이로. 오, 저기 간다. 오, 사이즈 좋아졌네. 아, 어, 봤어요. 보여요. 오. 아, 보셨어요? 네, 한 마리. 저기 지나가는 네. 거 보여요. 이거 막 수백 마리 있어요. 와, 대박. 일단 여기에서 너무 깊으니까 네. 얘네들을 좀 지혜롭게 잡아야 됩니다. 아. 저 일단 내려갈게요. 저 끝으로. 가자, 은어들아. 이런 돌 밑에 숨어있거든요. 들어오세요. 아. 그래서 돌 밑을 좀 엄청 시원해. 됐어요. 과연. 아, 꽝이야. 아, 처음부터 쉬우면 재미가 없지. 지금 구독자님이 가시에 찔렸다고 하는데. 근데 뭐 자국은 없어요. 자국은 없는데. 어, 벌에 쏘인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예, 살짝 찝혔는데. 무슨 나무지? 어, 독이 있는 나무도. 오. 안녕히 가세요. 아무튼 이런 데서 짚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 짚을 때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짚으셔야 돼요. 조심해서 가볼게요. 차라리 물로 가는 것도 나을 수 있겠다. 제가 이쪽에서부터 갈게요. 네. 저기 보이죠? 큰 거. 저기 큰 거 다니거든요? 네네. 와, 너무 시원하다. 없어요. 그렇지! 못 잡았어요. 네. 치어 한 마리 있네. 개 한 마리 있어요. 요거 도둑개 같은데? 오오오, 물어보세요. 제가 이거 개를 잘 못 잡아가지고. 제가 잡아볼래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뜨는 모습만 당해. 오오, 그렇지. 잡아. 등을 눌러. 그렇지. 옳지. 잘한다. 야, 이거 일단은 그 도둑개. 아, 이게 무슨 개였더라? 말똥개. 말똥개라고 하기도 하고, 어, 등을 보면 약간 웃는 모습처럼 저렇게 스마일 모습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영어로는 스마이크랩이라고도 합니다. 아, 저 들어봤어요. 네, 맛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리에 털이 되게 많은데? 네, 다리 털 많고. 참개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나중에 한번 참개 한번 잡아보시죠. 아, 너무 좋아요. 네, 요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안녕하세요. 잡으셨어요? 아직 못 잡으셨어요? 이렇게 오면 이런데 이제 물골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이런데 갇혀있는 애들 있어요. 이런데 들어오는 애들. 아~ 그런 애들은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오, 잡으셨다. 어, 잘 잡으시네. 아, 저걸로 꼬시는 거구나. 은어의 특성이 뭐냐면, 어,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지렁이가 여기 다 죽어 있냐? 뭐야?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지? 그 은어의 특징이 뭐냐면 영역 다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역 다툼을 이용하는 걸로 옆에 오면 확 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은어로 은어를 낚는 겁니다. 자, 여기 큰 거 한 마리 있거든요. 고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야, 시원하다. 허야. 없어요. 자, 지금 어렵사리 건너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어 낚시할 때 이렇게 해요. 꼬리에다가 바늘을 걸어서 은어를 던져요. 그러면 그 은어, 이 은어를 공격하면서 걸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좀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찔리면 안 되니까. 전 끝에 보면 이렇게 폭포가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데인데 현지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막 다이빙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안 왔네요. 보통 평일에 많이 오나 봐요. 폭포 바로 위에서 한번 족대질 한번 해볼게요. 이리 오세요. 네. 여기 아니야. 여기. 샅샅이 밟으세요. 뒤에서부터. 와, 그렇지. 아, 없다. 아, 재미만 있었다. 찾았어. 오, 저리 간다. 어, 여기 하나 들어왔어. 잡았냐? 와. 아, 진짜 빨라. 그쪽에서 일로 오세요. 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못 잡았다, 다리를. 잡았어. 잡았다. 아쉽다. 왜요? 은어가 아니에요? 네. 아. 어쩜 이렇게 은어처럼 다니냐, 너. 네. 뭔지 아세요, 이거? 저. 이거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버들치예요. 아, 버들치. 네. 버들치. 자, 지금. 잡긴 잡았는데, 은어가 아니고 버들치였습니다. 아, 아쉽다. 아까 저기에서 하나 도망간 거 은어였는데. 버들치가 1급수에 사는 애들 맞나요? 버들치가 1급수 지표종이긴 한데, 생각보다 물이 더러운 곳에서도 잘 살아요. 아.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얘 여기 지금 튀어나온 거 보니까 얘는 수컷인 것 같아요. 얘는 아, 방생할게요. 네. 자, 지금 여기에서 은어가 안 보여가지고 은어가 아무래도 바다로 간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바다에 있는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도 없으면 포인트 이동하시죠. 네. 내려가는 게 우와. 안 보여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클라이밍이야, 클라이밍. 진짜. 다 흙탕물이에요. 아, 진짜요? 흙탕물이라 하나도 안 보이는데 큰 물고기 한 마리 봤거든요. 내가 들어가니까 나 잡아먹으려고 와도 오더라고. 와, 무서워. 그래가지고 아무상한데 딱 때리고. 이겼어요? 고개 돌린 틈을 타서 바로 나왔습니다.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제발. 야, 없어요. 아. 꽝이요. 나 물에 들어가고 싶어. 물 다 더러워, 옷이 더러워가지고. 자, 물속까지 다 갔다 와봤는데 일단은 안 보여가지고요. 좀 올라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됐습니다. 뭐라도 한 마리 들어가겠지. 우와, 이거 뭐야? 저거다. 검정망둥이일 거예요. 민물 검정망둥인가 그럴 거예요. 아. 여기 보면 빨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돌에 붙어서 사는데 지금 돌 쳤더니 나왔어요. 가라. 아, 대박입니다. 여기 보세요. 은어들 보세요. 저기 약 올리듯이. 와, 저기 한 10마리, 20마리 있네. 20마리. 와, 다 잡고 싶다 저것들. 밤에 와야 되겠는데? 와, 진짜 많네. 와, 시원하다. 와, 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오, 오. 물수제비. 와, 시원해요. 간다. 간다, 간다. 안녕.
자, 이렇게 밤이 됐습니다. 낮에 아주 꽝을 쳤고 밤에 왔는데 당일 밤이 아니고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9월 8일. 은어 금어기가 9월 15일부터 은어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약속을 정해서 밤에 나오게 됐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지 안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빨간색 빨간색이라 자 그럼 가시죠. 일단은 요 다리 밑에 은어가 좀 있을 거니까 걔네들 먼저 잡아보시죠. 자 은어 금어기가 되기 전에 이 은어 축제의 꽃을 찍고 가야 됩니다. 이 제주도 은어가 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제주도 은어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몰아봐요 몰아봐. 내 앞에 한 마리 있거든. 여기 방 들어왔는데? 아니 아니야 여기 여기 요 앞에 있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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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어 발 앞에 있었는데. 잡아 잡아 잡아. 어 있다 있다 있다. 그걸로 잡아요. 나 여기 됐어. 난 여기 됐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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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이쪽으로 몰아줘 제발. 이쪽으로 몰아줘. 어 들어왔다. 어 나갔다. 이쪽으로 몰아줘. 어. 저거 저 내 앞에. 아 올라갔어. 겁나 빨라 새끼들. 야 제주도 은어 너무 빠르다. 아 정표님 좀 빨리 움직여요. 아닙니다. 괜히 세게 움직였다가 넘어지면 다치니까 천천히 움직이세요.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아 나락 보내려고. 어. 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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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야 잡았다. 나이스. 정표님 나이스. 역시 형님 갈고주니까 되네요. 자 은어 잡았습니다. 요놈 잡으려고 진짜 사이즈도 그 제가 지난번에 육지에서 잡았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작기는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바로 제주도 은어입니다. 임금님만 먹을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제주도 은어는 황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와 미쳤다 진짜. 수박향 엄청 진한가요? 육지 은어는 이렇게 냄새 심하게 안 나는데. 아, 진짜 심하게 나. 와 한번 맡아봐요. 오 이거 진짜 수박향인데. 어? 잠깐만. 왜? 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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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야,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진짜로. 아니 진짜 리얼? 약간 비린내가 섞이긴 했는데. 아 온 지 10분도 안 되는데 화이팅 한번 하시죠. 아 나이스. 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여기 바로 킵하시죠. 와 온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역시 조가염. 아 맞잖아요. 아, 아, 네, 네. 가시죠 조가염. 네, 가시죠. 가시죠. 아이, 가시죠 이 씹새끼들아. 10이 아닙니다. 아 다 10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10인 줄 알았네. 와, 야, 은어 엄청 커. 야, 이거, 작은 족대로 가능하겠는데? 여기 큰데, 작은 족대로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놓고, 뒤에서, 발로, 잡았다! 잡았다! 우와, 대박 큰 거 잡았어, 지금. 와, 진짜 큰 거 잡았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야 미쳤다. 야, 사이즈 좋은 거 여기 많네. 사이즈 진짜 큰 거 잡았어. 야 벌써부터 이래도 되나? 그때 저 육지에서 잡았던 것만은 진짜 대물. 우와 미쳤다. 우와 느낌 너무 좋아. 느낌 너무 좋아. 약간 변태 같으신데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야지 또. 우와 수박. 우와 수박. 아까 걔가 더 나는 거 같아. 아 그래요? 냄새가 덜 나는 거. 아 제가 맡아서 그래요. 바로 킵할게요. 오케이 나이스. 아니 지금 진짜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추운 줄도 모르겠어. 아 춥죠? 안 추워요. 추운 줄 모르겠어.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 물놀이 하시는 분들. 야 여기 큰 거 있어. 야 앞에 잡아 그걸로 잡아. 아니 세게 하면 안 돼요. 도망가지. 천천히 가야지. 와 여기 미쳤습니다. 여기 은어 보세요. 오 사이즈 좋은 은어들이 여기. 와 야 이정표 정표 여기 요거 얘네 올 야 정표 여기 아 사람 들어가니까 또 멀리 가버리네. 여기 할만한데요? 여기 오 개 커. 일로 와라. 어 여기 있다. 뒤에 엄청 많아. 어 됐네. 들어왔어. 와 못 들었어. 어 됐다 잡았다. 자동빵이구만. 자동빵. 족대 자동빵. 자, 한 마리 더. 얘도 지금 딱 산란기가 돼서 그런지 사이즈가 좋아요, 지금. 와, 대박이다.
아, 수박 냄새. 좋습니다. 배트 무조건 맡아야지. 바로 킵할게요.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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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커, 커. 소민이 거기. 여기 되게 많은데?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잡아야죠. 나이스. 빰빠라밤. 어, 잡네. 오, 오, 나갔어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여기. 바로 잡으면 돼요. 여기. 어, 그렇지. 일로 와. 그렇지. 다시 잡았어요. 아니, 갖고 노시는데요? 아, 그럼요. 조카 형 아닙니까? 이야. 예스. 약간 주작하는 것처럼 잡으시네요. 어, 냄새. 너무 좋아. 냄새. 와, 엄청 커, 여기. 엄청 많아. 근데 물에 쌀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 잡았어요? 나이스! 하하! 정표님 한 마리 잡았어요. 나이스! 아, 손맛 좋았겠다. 자, 이제 소미님만 잡으면 되겠구만. 자, 요거 또 한 마리.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잡았다! 오, 또 잡았어? 어, 정표님! 잘하네! 우와. 너무 잘하네! 형님이랑 두 분이 뒤에 있으니까 애들 도망치다가 걸리네. 아, 그러네. 와. 야, 사이즈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와, 냄새. 너무 좋아요. 키? 야, 계곡에 진짜 미친 수심이에요, 여기. 수심이 엄청 깊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다이빙 많이 하는데 그런 수심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은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잡을 수가 없네. 와, 저기 막 물에 떠다니네. 대박.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은어 친구, 일로 오세요. 그렇지. 옳지. 옳지. 그렇지, 잡았죠. 잡았어요. 네, 쓰. 역시 아, 프로페셔널이야. 아, 족대 큰 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와. 아가미 쪽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확 나가서 머리랑 아가미 쪽. 어, 왜 덜나지? 좀 덜나요? 아, 냄새 좀 빠졌나 보다. 아, 아니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크다. 자, 키, 키, 키. 큰 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이, 이걸로도 못 잡으면 사실 이제 할 말이 없어. 잘 몰아서 잡으면 돼요, 소미님. 여기도 있다. 이거 한번 잡아보자. 소미. 아, 다들 불러도 안 와. 다 앞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은어 일로 와. 은어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착하지. 그렇지, 잡았다. 하. 어우, 쉬워요. 아, 또 잡았습니다. 아, 이거 바로 킵할게요. 와, 좋아, 냄새. 확실히 작은 족대가 컨트롤이 편하긴 하다. 잘했다. 협동작전. 아, 협동작전 좋아요. 에이, 사이즈 오, 좋네. 사이즈 좋더라고요. 이야. 이쪽에 사이즈 큰 애들이 좀 있나 봐요. 네, 여기 잡기도 편하고 좋은데요. 어, 너무 좋아. 아, 냄새. 냄새. 좋습니다. 마약 친구는. 빰빠빠빰빠빠빰빠빠빰빰빠빠빰빰빠빠빰빠빰빠빰빠빰. 빰빠빠빰. 아이고, 잡았다. 지가 들어와서 잡히네. 나이스. 하. 점프 뛰는 거 보소. 오, 향기 좋아요. 킵하시오. 이거 은어 좀 아픈 은어다. 아이고, 아이고, 넌 아픈 은어구나. 아, 누구한테 엄청 물어 뜯겠네. 그냥 가라, 너는. 아이고, 여기 소미님한테 잡혀줘, 가서. 여기 엄청 많이 많아. 아, 진짜로? 어, 잡았어. 여기서 한 마리 잡았구나, 바로. 아,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아, 넣으면 나오는구나, 거기서. 파도 아래쪽이 엄청 많아서. 폭포 아래, 파도가 아니고 폭포. 자, 폭포. 폭포 아래는 또 못 참지. 하, 제발. 과연! 꽝이요. 아~ 바로 옆으로. 여기 있었어. 잡았다! 나이스! 와, 여기 진짜 많다. 어, 그냥 하니까 나오는데요? 은어 사이즈 봐. 오, 미쳤다. 와, 너무 좋아. 바로 키. 소미님 뭐예요? 같이 다녀야죠. 무섭게 잡았어요? 아, 진짜 진짜 잡을 뻔뻔했어. 아, 뻔뻔했어? 소미님 일로 와봐요. 저 따라와요. 옆에 바짝 붙으세요. 자, 까망 열차 갑니다. 출발. 뿌뿌. 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나도! 더블킬! 소미님하고 사이좋게 한 마리씩. 와, 드디어! 떠먹여주셔서 잡았습니다!
아, 이 스스로 잡았지 뭐. 내가 한 게 있어요. 그것도 킵하도록 하시죠. 드디어 스스로 혼자 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손으로 잡았... 손으로 잡았습니다. 대박! 야! 대박! 그냥 손으로 잡아버리죠. 미쳤다. 나이스! 냄새. 나이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오늘 잠 잘 오겠네. 자, 지금 쏘미님이 잡았는데 이번에 맨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근데 진짜 사이즈가 엄청 커요. 와, 사이즈 진짜 좋다. 나갈길 막아놓고 손으로 슥 하고 잡았는데 와, 잘했다. 야, 나이스! 나이스! 바로 킵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육지였으면 바로 현대무용 보여달라고 했는데. 자, 저 쏘미님 채널에 가면 저 맨손으로 잡는 거 구경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록이 안 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잘하시네. 우와. 대박. 우와, 사이즈 보소. 진짜 와. 와. 엄청. 사이즈도 훌륭해요. 거의 와. 갈치로 치면 3지 수준. 2지는 넘고 이게 여자 손으로 한대요. 3지 되지. 와, 3지. 3지 은어. 마리수가 거의 한 20마리 넘는 것 같은데 이 몇 마리 잡았는지는 좀 이따가 가서 한번 천천히 세보도록 하고 먹방을 할 건데요. 먹방은 우리 이정표님네 가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늘 혹시 쳐도 되나요? 아, 네, 치셨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빙어목에 속하는 고기들 특징인데 여기에 기름 지느러미가 있고요. 여기는 뼈가 없어요. 여기는 뼈가 있는데 여기는 뼈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비늘을 싹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따님이세요? 아, 와이프예요? 와이프요? 너무 젊은데요? 따님 너무 많이 가셔. 아, 진짜로 진짜로. 씻어주면? 쟁반 하나 먹어. 자, 이렇게 하면 다 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다. 네. 자, 이렇게 손질이 다 됐는데 그동안 제주도 은어 맨날 작다고 도감이랑 애들이 맨날 무시했었는데 안 작습니다. 이렇게 커요. 도감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새끼야. 자, 요거 꼽는 거는 입으로 꼽더라고요. 오, 됐어요, 전. 자, 전 됐습니다. 짠! 오! 잘했죠? 잘했어요. 이렇게 돌렸을 때. 네. 잘 돌아가야 돼. 아, 고정이 잘 돼. 네, 고정이 잘 돼야 됩니다. 아하. 왜냐면 이제 여기 구웠다. 그래서 돌려. 네. 근데 다시 돌아가 버리면 꽝이니까. 아하. 그리고 낚시 중에 이 은어 낚시가 가장 고급 낚시예요. 아, 그래요? 어. 낚싯대 하나가 1,00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은어 낚시하면? 이혼. 계속 돌아가요? 얘 망했다, 어떡해. 저는 은어 맨손잡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와. 나도 아까 맨손을 잡고 계속 손으로 잡으려고 계속 그랬어. 손으로 잡았을 때 짜릿함. 아, 진짜. 쾌감 진짜 미쳤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땐 쏘미님이 약간 남성 호르몬이 많지 않아요? 약간 제 생각에. 한국무용에서 그런가? 현대무용이에요! 농담입니다, 현대무용. 감성 죽였다. 진짜 감성 미쳤어요. 대박이에요. 자, 감성 어쩔 거야. 와, 미쳤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은어구이 아니겠습니까? 형님 덕분에 또 이런. 아유, 아닙니다. 어휴, 좋은 장소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 꽂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감성샷 찍었으면. 네. 감성 채웠잖아요. 네, 감성 네? 채웠죠. 감성 채웠으니까 뭐 가시죠,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네. 바쁜 세상. 아니, 왜냐면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벌써.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또 집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붙었다, 큰일 났다. 아, 기름을 한번 칠했어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살이 뜯어지 네. 어? 우와! 아, 조졌다. 정표님, 무예 타이밍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농담입니다. 아까 때리셨잖아요. 제가 언제 때려요? 옥상을 따라와. 나도 따라와. 우와, 진짜. 우와. 와, 비주얼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오랜 시간을 구웠어요. 거의 한 30분 정도 구웠는데, 보세요.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와. 계속 이거 굽는 거 보면서 서로 셋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와, 미쳤다. 진짜 와, 미쳤다만 한 100번 말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드시기 전에, 먼저, 이거, 아이고, 주스인데, 술, 저는 못 먹어서. 쏘미님 술 잘 드시죠? 저 술 좋아하는데. 네. 딱 그렇게 생겼어요.
저 근데 약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도 술 잘 먹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운전을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쉽지만 네. 주스로. 네. 여기는 또 이제 저희 집이니까. 네. 정표님은 집이니까. 아, 진짜 부러우시겠다. 아, 이 맥주 한 캔 정도는 크, 먹으면 진짜 좋은데. 방금 진짜 캔 따는 소리가 진짜. 네. 아, 네. 아이고. 야, 그래, 이거 다 됐고 한번 드시죠. 아, 이거 큰 거. 아, 장소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짠, 짠. 뭐, 생으로 먹어볼게요. 와. 진짜 행복해. 너무 맛있어. 미쳤다. 이 껍질도 너무 맛있고. 껍질은 약간 바삭바삭 하면서 그, 향도 엄청 좋은데 속은 또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육질이 좀 이상하게 짱짱한 느낌 있는 게 꽉 차서 그런 것 같아요. 고기 자체는 부드러운데 간도 또 잘 됐어요. 아, 너무 좋다. 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자, 한번 짠 하실까요? 철철. 네. 아, 완벽하다 진짜. 여름밤에 끝을 장식하는구나 이거로. 사실 예전에 막 피레미 같은 거 잡아서 구워 먹어봤었거든요. 아, 약간 그런 맛일 줄 알았는데 훨씬 기름진 맛이에요. 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담백하면서 근데 이게 약간 기름진. 담백하다고 표현한 게 좀 모자란 그런 고소함이 좀 있어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이빨 사이로 쑥 스며들면서 맞아, 혀끝에 맞아. 느껴지는 그 맛이. 표현 잘하시네요. 유튜버잖아요. 역시 경력직. 저 아직 멀었네요. 크기가 너무 크면 뼈가 좀 뻗으네요. 아까 내가 너무 큰 걸 줬구나. 저희한테 큰 거 다 주셨잖아요. 알고 주나. 아, 먹인 게 되네 이렇게. 은어 이행시 가시죠. 은어 이행시요? 은.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진짜 못 살리겠어요. 아, 그래요? 선배님이 한번 보여주시죠. 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 어?